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인 학폭법을 심의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학폭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너무 큰 상처가 또 그리고 손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위원장의 자녀처럼 부모가 권력이 있으면 가해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명문대를 들어가고 피해자는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속해 지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이 정순신 이동관 자녀 학폭처럼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감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뭐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조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전치 구조에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충격과 또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3학년 여학생이 반지를 보여주며 언니가 선물 줄게라고 하고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힙니다. 그리고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고 한 뒤 눈을 감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 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사진을 공개할 순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습니다.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학폭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직접 참석해 다음과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의 진술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선처할 마음도 없다.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아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볼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본다면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부실한 피해자 보호. 둘째, 피해자 측 정보 요구에 학교 측 비협조. 셋째, 세 달 넘게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가 처분이 결정된 겁니다.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과연 학급 교체가 피해 학생에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피해 학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 부모가 공문을 송달하기 위해 학교에 가해 학생 부모의 우편물 수취인 정보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해가 안 가고요. 셋째, 사건 발생 세 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소극적 대응도 매우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죠.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있어요. 심각성이 제일 높을 때 최고점 4점이 나옵니다. 심각성, 화해 정도는 4점, 고의점 3점이 나오는데 가장 의아한 것은 지속성이 1점 부과했다는 거예요.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이 있기 일주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1차 폭행이 있었는데 일주일간에 두 번 연속 유사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화해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 보복행위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성을 낮게 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번 학폭위 판단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학부모들도 동의하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학폭 사건은 지금부터 다른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핵심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고 한 달 넘게 확인한 결과 지금 보여드린 사진 이 한 장으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알 수 없었던 정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전지를 내린 날입니다.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인근 학부모들 입소문이 퍼지고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 정순진처럼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밀착해서 보좌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처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 핵심 참모가 그 부인은 그 남편의 공무적인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에 그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9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건 피해자, 이거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김승희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학폭폭력의 문제를 또다시 간과하지 않는지 김승희 비서관의 거취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정순신 이동관 자녀 학폭처럼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감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과거에 덮인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위원장의 사례처럼 내 아이를 지키려고 남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자녀가 반성하고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아닌데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으면 보고 받은 내용과 앞으로의 이 사건에서 어떤 법률과 조치가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도 이제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그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 학생 지적대로 피해 학생에 대한 이제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목적으로 하되 또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또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되는 또 교육적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아주 그 감안해서 이 문제는 예, 아주 엄정하고 또 좀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화해 중재단이 예, 일정 시점에서는 좀 이 그 사건을 좀 그 담당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